한평생 정성껏 드렸던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굳이 먼 곳으로 교회 다닐 필요 없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계시니까 가까운 교회를 나가면 된다. 내 신앙이 중요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상관없다. 신앙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그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실까요? 정말 그러신지 하나님께 확인해 보셨나요? 또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신다면 어떨까요? 그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나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나 다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신지 성경적으로 검증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카더라가 문제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생각이 신앙에 있어서 큰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시고 어느 교회나 계시지도 않습니다.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즉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바치고 눈멀고 절른 발이 병이 걸린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제사를 헛된 제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헛되다는 의미를 어느 때 사용하나요? 헛스윙, 헛발질, 헛일,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과가 없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헛된 제사, 즉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죽하셨으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한 달 동안 씻지도 않고 머리도 감지 않은 더러운 모습으로 나를 사랑한다면서 만나자고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예의상 한두 번은 만나줄 수 있어도 만나주는 상대에게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걸까요? 예배는 그것을 드리는 내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기쁘게 받아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60-70년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서 정성껏 풀을 발라서 다려입었고 감히 구겨진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며 돈까지도 빳빳하게 다려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깨끗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다른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더러운 제물 때문이었죠. 과거 구약시대에는 떡, 곡식, 짐승 등을 제물로 바쳤지만 예수님 때부터는 그런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제물은 사실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더러운 떡, 눈멀고 절른 발이 병든 짐승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전부 영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신앙인을 뜻합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정신이 더럽혀져 있고 말씀에 무지하고 행함이 없는 영적으로 병든 모습입니다. 이런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깨끗한 떡과 같이 변화되고 영적인 병을 고쳐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처음부터 깨끗하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꾸준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때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만 잘 실천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30년, 50년 동안 예배만 드리고도 성경의 기초 상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괜히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괜히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가가 지정한 의무 교육을 받고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앙인들 또한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다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서 거짓말로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거짓 목자들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그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한평생 정성껏 드렸던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세상의 모든 사기는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지도 모르게 당합니다. 마귀의 미혹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미혹을 당하는지도 모르게 당합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미혹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와 수법을 알려주시며 경고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의 내용을 잘 알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교회도 잘 분별하여 찾게 됩니다. 자신의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며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니까 다른 교회를 찾아보라고 솔직히 말해주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찾는 분별은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